그 하다 보면 술자리가 아무래도 많을 거야. 그지? 저 해장국 끓여왔으니까 먹고 속을 좀잘 풀어. 어? 고맙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기는 하숙 치는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인데 뭐 얼른 또. 아이고 아이고 참. 몸은 좀 어때? 괜찮다. 같이 가. 나도 학교 가는 길이야. 됐다. 내일은 늦어서 얼른 나가봐야 한다. 뭐해? 학교 간다고 평소보다 서두르더니. 어? 학교 안 가? 가야지. 그럼 같이 가. 그래. 그래서 이제 다시 학교 다닐 거지? 왜 대답이 없어? 그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저와 삼생이와의 관계 인정해 주세요. 삼생이는 아니라며. 너 혼자 좋아한 거라면서. 아니요. 삼생이 마음 이제 확인했어요. 어떻게? 삼생이 마음을 어떻게 확인했는데? 어쨌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만 이제 허락해 주시면 돼요. 정말 삼생이 아니면 안 되겠어? 네. 만약에 끝까지 너희 둘 관계 인정 못하겠다면 그땐 어쩔 건데?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나 절 믿어주셨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우린 언제나 널 믿어왔어. 세상에서 제일로 잘난 우리 아들. 속 한번 썩인 적도 없고 언제나 자랑거리만 안겨준 널 믿고 또 믿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 아들 고생길이 훤해서. 그만해. 솔직히 말해서 삼생이 만한 애가 세상에 또 어딨어. 그건 당신이 또 알잖아. 지성이 말대로 어디 한번 믿어보자고. 응? 박여사. 그럼 약속해. 다시 학교 나가고 고시 준비해.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식이 뭐길래. 이놈 이놈 없이 무슨 일이야? 사부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뭔데? 잠깐 앉아보세요.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사부님 움막에서 발견했어요. 이거 삼생이죠? 삼생이 아니다. 아니라고요? 그래. 이분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누군데요? 오호. 그걸 네가 뭘 알려고 해? 삼생이랑 너무 닮았던데요? 그럼 혹시 삼생이도 이 그림을 봤냐? 아니요. 다행이구나.
안 그래도 그 아이를 그곳에 보내놓고.